무슨 모터예요? DC모터예요. 배터리를 사용해서 연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한 장난감에 쓰기 좋고요. 타이어는 왜 끼우시는 거예요?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탁구공을 훨씬 더 움켜잡고 멀리 날려줄 수 있는 거죠. 빨간색 저 기판은 뭐예요? 그 모터 컨트롤러라는 보드거든요. 두 개의 모터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하고 싶어서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터 컨트롤러를 썼어요. 이 보드에다가 컴퓨터의 명령문을 집어넣어가지고 명령대로 이제 전기 신호를 모터에다가 이제 보내서 이제 모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거죠. 이게 지금 충전 모듈인데 충전을 할 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띄어서 이제 열이 직접 안 닿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.
학식 맛있어요? 오늘 라면이랑 밥 나왔어요. 와우. 저 탑을 무너뜨리는 대결입니다. 자, 눈과팀에 가고 싶다. 근데 본인이 이과팀 가고 싶다. 이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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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과. 애들이 저도 괜찮으니까 이과 하겠다는데. 보십시오. 민심, 민심 보이십니까? 이것이 여론이고 이것이 민심. 우리 채널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. 결국 승리는 문과가니까 그래서 네. 나 이 생각했어요. 앞으로 문과대학과에서 내가 져야 되나? 그래야 아이들 동심을 좀 우리가 내가 오늘 이겨주겠어. 갑자기 보시다시피 근데 탑이 3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문과와 이과 두 팀이죠. 그럼 나머지 탑 하나는 누가 무너뜨리는 걸까요? 크기에 비해서 너무 10번이고 100번이고 쏘면 넘어간다. 크기와 거북이로 치면 거북이 메타네. 네, 거북이 메타. 지금 약간 그 외형적인 것도 거북이 같아요 지금. 바이아로 전 제가 가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전하고 있어요. 와, 용수철 어떻게 세게 한 거예요 그렇게? 아, 뺏기지 마세요. 알려주면 안 돼, 알려주면 안 돼. 알려주면 경찰으로 왔어. 아이 잘하네. 나 진짜 좋아요. 착한이 준비물이었어. 오! 좋아! 신기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? 저는 갈고리로 저 양동이를 걸어가지고 땡길 예정입니다. 갈고리 전략! 낚시하는 것처럼 네. 땡긴다는 거죠? 네. 이게 될까? 어 뭐야, 앞에서 안 됐어. 뭐 될 것 같은데 이거? 될 것 같은데 거의 탔잖아요 지금? 마지막에 종말을 보면 되게 왜 하는 거야? 그냥 왜? 네,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인사!
와, 대검 이기다! 와!